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울타리에 대한 것입니다. 주택을 지을 때 울타리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. 저는 오늘 생울타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전체적으로 울타리가 보이실 텐데요. 요렇게 지금은 키가 굉장히 많이 자라서 요렇게 생울타리가 잘 형성된 모습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. 보이시죠? 울타리가 지금 빽빽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울타리로 제가 쓴 것은 홍가시 나무의 한 종류인 레드로빈이라는 그런 나무입니다. 그래서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이제 곧 있으면은 새잎이 나옵니다. 근데 특별한 것은 이렇게 새잎이 나올 때 새잎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4월달이나 5월달쯤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새잎이 다 나오니까 색깔이 완전히 붉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. 그래서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보기에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레드로빈은 내한성이 굉장히 강해서 겨울이 어지간히 추워도 잘 견디는 특성이 보이고 또 빨리빨리 이렇게 자랍니다. 그래서 울타리용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. 조금만 더 있으면 새잎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새순이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도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새순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잎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바뀌는 그런 형태입니다. 대문의 양좌우로도 저렇게 생울타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. 생울타리 앞쪽으로는 지금 보이시듯이 철로되어 있는 담장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. 지금 보이는 거는 각 파이프로 되어 있는 그런 울타리고요. 보통 철철을 할 때는 평철이나 또는 각 파이프로 만드는데 평철은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고요. 각 파이프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각 파이프로 만들고 난 다음에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놓아도 굉장히 보기에 좋습니다. 지금 보이는 거는 좀 멀리서 이렇게 찍은 건데요. 지금 생울타리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차폐 기능도 뛰어나고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. 이제 4월달이 되었을 때는 잎이 전부 다 붉게 나오니까 이 담장이 전부 다 붉은 색깔로 물들게 될 겁니다.